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고요. 조지혜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단위들을 조직하는 팀인데, 지역을 보면 지역 주민분들도 계시고, 상점 단체들도 있고, 관공서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연계협력해서 지역의 변화를 함께 꿈꾸면서 활동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말 그대로 동주민센터가 지역 주민분들과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역에는 다양한 단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협력해야지 더 의미 있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더 강조되고 있고요. 마그넷은 그런 맥락에서 복지, 마을,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단위로 네트워크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마포구 내에서 중간지원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지금은 복지, 마을, 사회적 경제, 문화 영역에서만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위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하고 싶다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다양한 영역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이랑은 좀 다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넷도 그런 차원에서 각자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마음을 모으면 변화들도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